검찰이 넉 달간 진행된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 검찰은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,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세 부자를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. 검찰은 신격호 총괄 회장에겐 6천억 대 탈세와 배임 혐의를, 신동빈 회장에겐 1,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할 계획입니다.